예, 그러면은 이제 다음 순서로 결산을 이제 드디어 해보겠습니다. 첫 순서로 최고의 경기,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경기를 한 경기씩 선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네네네. 최고의 경기,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경기, 한 경기씩 선정을 좀 해주시고 이유를 좀 네네. 말씀해 주세요. 저 베스트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뭐 어떤 걸 뽑아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는 12라운드 성남전 첫승을 꼽을게요. 이때, 이게 사실 그 경기적으로는 베스트가 절대 아니에요. 경기력으로만 보면은 앞선 경기들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네. 공격도 답답했고, 실점 그쵸. 위기도 몇 차례가 있었고, 답답했어요. 경기력은 좋지 않았어. 근데 어쨌든, 케빈이 골을 넣고 이겼어요. 시즌 그쵸. 첫승이었죠. 예. 아, 일단 그저 같은 시즌 경우는, 첫승이기 때문에, 최고의 경기다. 아니요, 더 뒤에 이야기했어요. 들어보세요. 네. 제가 그 사실은 그 경기장에서 경기를 보고 조금 눈물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이기면, 와, 이겼다 하면서 조금 막 눈물 찔끔 흘리고 그럴 때가 좀 있어요. 근데 그때 12라운드 성남전 그 경기만큼 경기장에서 그렇게 펑펑 울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때가 한창 그 11경기 동안 승리도 없지, 강등권으로 추락했지, 선수들한테 막 소송도 당했지, 연봉으로. 김도훈 전 감독의 그 중국 전지훈련 그 음주 파동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빼갈 걸개까지 걸리면서 조롱까지 당했어요. 다른 팀 팬들한테. 네. 정말 그 누구보다도 마음고생이 심했던 시즌 초가 아니었나 하는데, 어쨌든 첫 승을 거두니까 그 서름이 폭발한 거예요, 그때. 정말 너무 폭발한 거야. 아, 그것도 있었겠다. 그 성남에서 포스터 제작했을 때 We are 그쵸, 유어롤 그쵸. 롤 모델. 네. 참, 모든 게 많이 서러웠던 시기였어요, 그때가. 근데 네. 우리가 사실 1승의 의미가 정말 많이 크지만, 그때만큼 1승이라는 게 크게 와닿았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팀의 모토가 이제 간절함인 만큼, 그 간절함을 예. 다시 한번 좀 되새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 경기를 베스트로 꼽을게요. 네. 그럼 워스트는요? 이거 워스트는 제가 딱두 경기를 생각했거든요. 일단 두 경기인데, 두 경기가 뭔지는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1라운드 제주전이고, 하나는 11라운드 광주전이에요. 근데 네. 제가 꼽은 거는 11라운드 광주전입니다. 11라운드 그 왜죠? 광주전을 그 꼽은 이유가 왜냐면은, 직전 라운드에서 2대4로 대역전패를 당하면서 선수단의 자신감이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던 상황이었어요.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 보니까 반드시 또 이겨야 되는 압박감도 있었을 것이에요. 반드시 네. 이겨야 했죠, 근데. 그런데 전반전에 또 이효균이 또 퇴장을 당했었어요, 그때. 아, 맞아요. 아. 그렇죠. 네. 엘보 파울로 또 퇴장을 앨범. 당했어요. 전반전에 퇴장을 당하면서 또 뭔가 이기기가 또 어려운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고, 후반전으로 갈수록 선수들 체력도 떨어지면서 뭔가 승리에 대한 그 간절함도 그라운드에서 그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점점. 결국에 이제 팬들도 점점 뭔가 분위기가 좋지 않아졌고, 후반 추가 시간에 골까지 내주면서 또 졌고, 버스까지 바로 막아꼬고, 모든 게 최악이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쵸. 그 경기 아주 마지막 막판에 저기 그 네네네. 임대 선수였던가요? 저기 서울에서 광주로 갔었던 그 젊은 선수잖아요. 아, 네네네. 한명 있어요. 김민혁?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김민혁 예. 선수인가요? 김민혁.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네네. 참 그날 그 경기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났어요. 이효균 선수가 그때 아마 그 같이 이제 트러블이 났었던 선수가 박동진 선수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박동현.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에이, 아니 왜 그런 자기 혼자 퇴장을 당해? 나가려면 같이 나가야지. 근데 어쨌든 나중에 또, 수원FC 김종호 아, 선수였나? 예. 그 선수하고 또 뭔가 트러블이 있었으니까 그 네. 선수한테 뭔가, 분명히 뭔가 문제점이 있어요. 언젠가 하면 크게 당할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우리, 네. 그 광주전이 그 코앞이었을 때 네. 수원FC하고 경기에서 그 트러블 생겨가지고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그 광주전 때안 나와가지고 얼마나 다행이었는데. 돼 있었으면 또 참나 뭐. 엄청 장난 아니었을 거야, 진짜. 네. 그 여러모로 다 당시에 최악이었던. 이효균 선수도 잘못했는데 교묘하게 파울하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이어가지고 교묘하게 우리가 당할 수가 있어. 그쵸. 이게 그 말이 좋아서 영리한 거지. 나쁘게 말하면 그때 거친 진짜 거고, 무슨 네. 비겁한 거니까.
시즌을 이렇게 딱 보면 굉장히 거칠게 경기를 하더라고요. 시즌 전체적으로. 그거 그렇더라고요. 네네. 피지컬이 딸리니까 약간 파울 위주의 경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다 들어본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호님 골라주시죠. 네. 최고의 경기와 최악의 경기. 저는 워스트를 먼저 뽑으면은 리그 경기는 아니고 FA컵 울산전. 아무래도 좀 1대4로 패한 많이 경기죠? 안 좋았지 않나. 너무 그냥 허무하게 그냥 다 말아먹어버려서 그 경기만큼 좀 최악의 경기는 없었지 않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전 경기들이 좀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우리가 오기는 왔는데, 사실 그 경기를 패하면서 바로 다음 홈 경기에서도 아무래도 무기력하게 졌고, 네. 물론 이제 그 다음 경기를 이기기는 했는데, 또그 다음 경기는 바로 그냥 엄청난 스코어로 졌잖아요. 그래서 좀 저는 워스트라고 뽑고 싶고요. 그때 아마 이중권 선수가 전반전에 교체가 됐었죠? 박태환 선수하고. 맞아요. 예. 그냥 뻥뻥 뚫렸죠. 그리고 코바 이제 그때 아마. 코바랑 김태환 뻥뻥 뚫리고 난리 났었죠, 뭐. 조승준도 잘해, 참. 잘하지. 영리하게 잘해. 네, 그럼 이제 또. 베스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는 스플릿 라운드에 10월 23일에 있었던 광주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우리 팀 선수가 아니지만 쯔왕의 재발견이었던 그렇죠. 예. 그런 경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김도혁 선수 이외에는 우리 팀에서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전혀 없었어요. 맞아요. 정말로. 그렇죠. 예. 근데 기술력을 바탕으로 패싱력이 뒷받침되는 선수가 쯔왕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쯔왕이 제일 좋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 광주전이 제일 베스트라고 해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한번 골라볼게요. 네네네. 베스트 네네. 경기와 워스트 경기. 저는 역시 최고의 경기는 이제 9월 10일 날 있었던 서울전. 예, 이게 정말 최고의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 그래요. 경기력은 이날도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어요, 사실. 뭐 잘했다는 이야기도 할수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상대적으로 전력 차이가 어느 정도 나니까 객관적으로 그래서 한 얘기인 거고. 좀더 냉정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서너 골도 먹힐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운이 좋았죠. 예, 거의 뭐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다가 이제 한번 이렇게 공격해서 골 넣고 그리고 이제 끝날 때까지 버티기를 했던 경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네, 어찌 선수들도 됐든 많이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네, 막. 어찌 됐든지 간에 이겼다는 거. 이긴 게 중요한 거죠, 뭐 그때는. 네, 정말 뭐랄까 그 지는 게 죽기보다도 싫은 상대한테 이겼다는 거.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설의 첫 걸음이 아니었나. 예, 네, 정말 최대 최악의 적수를 발판으로 삼아서 잔류의 어떤 역사를 썼죠. 정말 아마 역사죠. 앞으로 K리그 클래식이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또 이어지겠지만 또 혹은 몇백 년 동안 이어지겠지만. 우리가 이번 시즌에 썼던 이 어마어마한 스토리를 재현하는 팀이 과연 있을까요? 전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9월 10일 서울전이 제가 고른 시즌 최고의 경기고요. 시즌 최악의 경기는 뭐 역시 8월 21일 날 있었던 제주전이죠, 뭐. 0대1로 졌던 경기죠? 네. 정말 차마 눈 뜨고 볼수 없었던 경기력이었습니다. 체력 고갈이 되는 거는 사실 이해는 해요. 뭐 우리 같은 경우 뭐 여름 이적 시장도 그냥 공 쳤고 선발 라인업이 많이 변동도 거의 없었고 네네. 지금 네. 3, 4일 끊어서 경기가 계속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아무래도 체력 분배를 해줘야 되는 타이밍에 분배가 되지 않았다. 그게 가장 컸던 것 네. 같아요.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은 여름 이적 시장을 그냥 빈손으로 보낸 대가를 치렀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똑똑히 싫었죠, 정말. 예, 이 지점에서 구단 프런트들의 어떤 무능함을 팬으로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뭐 비단 제주전뿐만이 아니라 안 좋았던 그 6경기 연속 무승 그 기간 동안 우리를 상대로 골을 넣었던 상대팀 선수들은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보강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뭐 전남의 자일이라든지. 자일.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픈 이야기예요, 사실. 무능해서 치른 대가. 선수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감독이 전술 미스로 혹은 뭐 천재지변이 있어서 그래서가 아니라 구단의 어떤 행정 능력이 미비한 그 결과를 이렇게 대가를 치르게 됐다라는 게 참 힘들죠. 예, 팬으로서 네.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워스트 경기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때 이 아까 얘기 잠깐 했는데 이 편파 중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날 참 뭐랄까 손철민 해설 경기 끝난 다음에 클로징 멘트를 할 때 우리 저기 서포팅 곡 중에 이제 가사가 무엇에 끌려 이곳에 왔나라는 게 있다. 근데 대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시는가?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네. 이제 이 노래 가사 이제 뒷 내용은 우리 다 알지만 사실 그래요. 그건 우리 운명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학원에 자신을 발견한 것 자체가 죽을 죄였던 거야. 죄예요 그게? 명. 어? 죄야 그게? 아 이거 어떡할 거야 우리 팀인데. 이게 원죄. 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진짜 뭐랄까 우리가 지은 어마어마한 죄가 이거였더라는 거죠. 정말 학원에 나를 발견한 거 자체가 거기에서부터 나는 죄를 지은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 죽일 놈의 운명이 정말 여러 사람 잡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아, 나 진짜 이건 나는 내가 왜 인천 팬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이런 경기를 보고 나면은 그 다음날 경기를 보러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 다음 주에. 근데 나도 모르게 와 있어.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이거야. 어, 그 진짜 이거는 이거를 보면 내가 대견할 정도인데 정말 장하고 대견할 정도인데 그 다음 주에 또 보러 가 있어. 정말. 미친 거지. 어, 내가 생각해도 미친 것 같아 이거는. 저만 그런가요? 이런 그런 짤도 있죠. 너는 어, 다음 주에 인천을 응원할 거야. 그런 짤도 있죠. 어, 맞다.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런님. 예. 네. 네. 아, 이런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나만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쵸. 이호님은요? 아, 다 미쳤어, 그냥. 다들. 그, 우리가 제정신이 아닌 거야? 아니면은, 뭐야? 다 함께 미친 건가? 네, 아무튼, 그러면은, 이렇게, 요구유 첫 번째 순서였던, 이제, 베스트 경기, 워스트 경기는 이제, 마무리 짓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순서로, 시즌, 최고의 플레이어와 최악의 플레이어를 선정해보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저는 워스트 플레이어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을 거고요. 네. 베스트 플레이어는 우리 인천이 잔류를 했고 네. 그 지역으로 한 명을 꼽기란 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김용환 선수를 저는 꼽겠습니다. 김용환 선수. 김용환. 예. 2016 시즌에 인천에서는 뭐 케빈, 요니치, 조병국 선수, 김도혁 선수 다 본인 역할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2016년도에 김용환 선수를 베스트 플레이어로 뽑은 이유는 사실 그전에는 뭐 벌써 17년 시즌은 4년 차지만은 그전에는 뭐 사실 부상으로 그쵸. 인해서 많은 경기를 소화를 못해서 빠르다 뭐 이런 정도 만 알았지 뭐가 장점인지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올해 2016년도에 또 자기 본인 자리도 아닌 왼쪽에서 보여준 오버래핑 파괴력 그리고 역시나 중요했던 마지막 스플릿 라운드 다섯 중요한 순간마다 또 골 터뜨렸죠 또. 예 스플릿 라운드 마지막 다섯 경기에서 세 골이나 또 터뜨렸죠. 인천의 잔류가 또 결정되었고요. 그래서 베스트 플레이어는 갈색탕한. 예, 김용환 선수다. 저는 2016 시즌에 인천 공격의 키라고도 좀 생각이 되는 김용환 선수를 베스트 플레이어로 뽑겠습니다. 저는 2016년 시즌 베스트 플레이어로 이윤표 선수를 망설임 없이 꼽았어요. 이윤표.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윤표 선수가 뭐 대단히 무슨 좋은 활약 이런 걸 해서가 아니라
인천 레전드 선언을 했다라는 거. 예, 그거 하나만으로도 베스트로 이은표 선수를 꼽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워스트 플레이어는 김동석 선수. 아, 왜죠? 참, 그러니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 청주 시티와의 FA컵 이후에 사실상 시즌 종료까지 너무 길게 쉬었어요. 사실 김동석 선수가 2016년 주장이었잖아요. 처음에. 네. 네. 네, 처음 주장이라면은 또 물론 이제 2015년에 보여줬던 활약도 있었고 기대치에 너무 많이 못 미쳤다. 그래서 예, 김동석 선수를 좀 아쉽지만 네, 워스트 플레이어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네. 제가 하죠 그럼. 베스트는 네. 저는 케빈 선정하겠습니다. 케빈은 말이 필요 없어요. 아, 이번 시즌 성적이 9골하고 10개의 어시스트입니다. 이거는 네. 말도 안 되는 수치고요. 일단 우리 팀 내에서도 개인 기록에서 최다 골 최다 어시입니다. 거기다가 스탯으로는 그렇죠. 근데 거기다. 케빈은 사실 네. 스탯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격수가 아니에요. 우리 저도 우리 팀에서는 그렇죠. 네, 저도 공감합니다. 예. 헌신도로만 따지면은 어떤 선수들보다도 많이 희생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바친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불사르는 선수였죠. 예. 모든 걸 불살랐죠, 진짜. 예. 근데 이런 평가도 있었어요. 케빈이 있으면은 공격 루트가 좀 단조로워진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그 케빈마저도 없으면 그 단조로운 공격도 못했어요. 근데 2015년에는 그게 말이 되는데 2016년에는 네네. 사실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케빈이 굉장히 좀 그 롤 자기의 롤보다 더 많은 커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쵸. 아무래도 케빈을 안 좋게 평가하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누구든지. 솔직히 시민구단에서 19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있나? 누가? 아, 근데 저는, 그, 정주국이 있잖아요, 정주국이. 얘는 너무 사기고, 씨. 진짜.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나는 케빈은 공격 포인트만으로 정말 얘기 못한다라는 게, 파울 수를 보면 압도적이잖아요, 공격수가. 압도적이죠.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 같은 팀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선수였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스탯이 아닌가. 골이나 어시스트 기록보다도.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워스트 플레이어는 누구를 선정을 하셨나요? 일단 워스트 플레이를 선정하기 앞서서 만약에 이거를 네. 선수님께서 들으신다면은 죄송하지만 네. 저는 정말 선수님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마음에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네. 맹목적인지는 하지 않습니다. 비판은 더 선수들을 강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약치는 거 보니까 불안한데 편안해지게 달라고? 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조금만 참고 들어주세요. 저는 워스트 플레이어로 윤상호 선수 꼽겠습니다. 네. 일단 윤상호 선수는 일단 경기 수하고 스탯 수를 볼게요. 윤상호 선수는 이번 시즌 28경기 출장했어요. 교체 선발 모두 포함해서. 생각보다 진짜 많았네. 굉장히 많죠? 케빈하고 유니치가 33경기로 1위입니다. 공동 1위예요. 진성호 선수가 31경기로 2위예요. 그리고 아니다. 김도혁 선수가 32경기로 2위고 그리고 진성호 선수가 31경기로 3위 그리고 송시호 선수와 윤상호 선수가 공동 4위예요. 28경기로. 28경기에 출장을 했는데 공격 포인트가 제로입니다. 김도혁 선수 일단 동 포지션에 있는 선수라고 공격 포인트를 비교해볼게요. 네. 김도혁 선수는 3골과 2개 도움, 박세직은 3개 골, 김태수는 1골 1 도움, 그리고 네 이 정도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포지션상 뭐 공격 포인트를 기대할 만한 포지션 아닌 건 맞아요. 근데 적어도 동 포지션의 선수들은 출장 수에 비해서 공격 포인트를 꽤 잘 쌓은 편이고 경기력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한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윤상호 선수는 우리가 시즌 시작하면서 기대치가 있었어요. 전남 FA컵 4강 골에서 네. 기대치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기회도 충분히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네. 그 기회를 받은 것에 비해서 기대치에 너무나도 못 미쳤다. 물론 몸싸움도 뭐 적극적으로 하고 뭐 패스도 나름대로 끊길 때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전진 패스도 넣어준 선수였던 것도 사실이고 활동량도 많았어요. 하지만 아쉬웠죠. 많이 아셨어요.
대치에 많이 미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저는 윤상호 선수에게 죄송하지만 워스트 플레이어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태까지 기대감을 계속해서 만들어주신 이제 이호님의 베스트 앤 워스트 플레이어 선정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워스트를 뽑아보고 싶어요. 워스트 플레이어로는 사실 그 필드 플레이어가 아니고 퍼포즈를 하고 싶어요. 그 누구요? 왜 그러냐? 워스트로 워스트 플레이어를 퍼포즈를 선정을 하고 싶은데 네. 그러냐면은 사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광주전 때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서포터즈가 서포팅을 그만두고 나가버렸다. 그쵸. 게 조금 네. 서포터즈로서는 조금 아쉽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그런 걸개도 걸었잖아요. 그 낭떠러지 뒤에는 그 끝이 아니고 우리가 있다고 그런 걸개도 걸었었지만 그 걸게 이전의 일이었고 조금 그쵸. 그 부분이 아쉬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저는 워스트로 서포터즈를 뽑고 싶었고 네. 그 반대로 베스트도 서포터즈예요. 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1 로빈 라운드에서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네. 승리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뜨거운 응원을 해줬었던 거는 다른 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네, 그런 맞습니다. 힘이지 않을까. 그리고 네. 사실 1라운드서부터 38라운드까지 그렇게 뜨거운 응원을 펼쳤던 팀이 인천 유나이티드의 서포터즈 이외에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없죠. 없어요. 진짜 우리 서포터즈 대단해 진짜. 그럼요. 이건 박수 한번 칩시다. 이건 진짜 박수 한번 칩시다. 예. 네. 저희도 아 해볼 것 같아. 최고의 서포터즈죠 뭐. 자부심을 아, 갖기 예, 충분한 서포터즈가 아닌가. 그럼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네. 최고일 때는 그 뭐야 전북이 그 네. 심판 멘트 때문에 이제 딱 떴을 때 우리랑 경기를 바로 했잖아요. 그 시간차 걸게. 아, 어마어마한 것 같아 진짜. 다음 순서에서 할 거였는데 이호님은 벌써 말씀하시네요? 어, 그럼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되겠네, 자연스럽게. 네, 그럼 자연스럽게 넘어갑시다. 그렇죠, 그렇게 하죠. 네, 넘어갑시다. 이호님,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네. 순서 준비했었던 게 진짜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걸게 인천 아니야. 인천 하면 걸게, 걸게 하면 인천. 아무튼 이제 우리 인천 팬들만이 할 수 있는 2016년 최고의 걸게 이걸 한번 선정을 해볼 건데요. 이호님 네. 말씀해 주시던 거 그대로 이어서 한번 해 주시죠. 네. 그 전북전 이제 그 시간차 걸게 이야기 한번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거를 해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 좀 대단했어요. 사실 우리는 S석에 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네. 사람들만 알잖아요. 특히 그렇죠. 이제 주도를 했던 거는 서포터즈 사람들이고 우리는 네. 서포터즈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사실 내용을 다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경호하는 형님이랑 좀 싸웠어요. 우리 되게 왜 건드냐고 쟤네 걸게 좀 쟤네 막 하는 거 좀 어떻게 하라고 저도요. 그랬는데 엄청 싸웠는데 네. 기억나는 뭐 고 정주영 회장의 그런 그렇죠. 맨 위에서 그 신용을 잃으면 아, 끝이라고 사업은 그쵸. 망해도 괜찮아 하지만 신용은 한번 잃으면 끝이야 였죠. 그렇죠. 그런 게 있죠. 그것도 참 기억에 남긴 한데 아무래도 가장 최고의 걸개는 네. 너희 뒤엔 낭떠러지가 아닌 우리가 있다. 대단하죠 진짜. 최고야. 진짜 가슴찡하다 진짜. 뭐가 그렇죠. 쓰는지 몰라 정말. 진짜. 진짜 그 달필이잖아요 또 우리 걸개들이 네. 다. 얘 글이 참 뭐랄까 서예가 같아요 우리 거는. 아니, 진짜 뭐 자대우 쓰는 것 같아. 누나 거 보면은 아니, 막 그냥 네. 남자들이 흘겨갈긴 것 같은데 우리 거 보면은 남자가 썼을 수도 있어 썼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달필이에요. 맞죠. 글을 참 잘 써요 예쁘게. 진짜 무슨 어우 너무 잘 써요 진짜. 컴퓨터를 뽑은 거 마냥. 그 어느 분이신지 혹시라도 우리가 나중에 수배가 되면 한번 모셔봅시다. 아 그럼 괜찮죠.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것도. 네네. 예. 그러면은 이제 최고의 걸게 선정
이훈님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오호님 한번 해보시죠. 제가 해볼까요? 네. 저는 28라운드 수원 FC전에 등장했던 걸개인데요. 네. 굉장히 길었어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팀이 아니다. 우리는 인천에 청춘을 묻었다. 절실함 없는 플레이는 우리 목소리에 대한 디스리스펙트. 정신 차려라. 예, 이날 정말 저는 지금 읽으면서도 지금 뭔가 소름이 돋는데 보통 막 우리가 원정 경기를 가면은 각 소모임별로 소모임의 그 마크가 들어있는 걸개라든지 아니면 개개별로 가져온 뭐 걸개 같은 거 다 걸잖아요. 네. 그런데 이날은 아무것도 걸지 않았어요. 딱 이 걸개만 걸었어. 그냥 인천 팬들의 모든 팬들의 의지하고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결연한 게 네. 보였어요. 저는 이게 문구도 문구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저한테 많이 와닿았고 특히 그냥 이거 그냥 지나가는 팀이 아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었는데 사실 네. 우리 같은 시민보다는 사정상 선수들이 뭐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적을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연봉을 네. 막 더 준다는데 어떻게 막아 그걸. 하지만 그 팬들이 바라는 거는 뭐 네. 이적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인천의 인천 유나이티드의 엠블럼을 가슴에 달고 있는 동안은 경기장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주고 그리고 이적한 후에도 가슴 한켠에 인천을 기억해주고 있는 거 이 정도만 바라는 거거든. 그렇죠. 우리가 인천에 청춘을 묻었듯이 그것만 해주면 충분한 거니까 이것을 모든 것을 다 함축한 걸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감동적이었어요. 좋아 좋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 이론님 한번 들어보죠. 예,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걸개는 2004년도 창단 때부터 바로 아마 걸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화 비상에도 나왔었죠. 고개 떨구지 마. 우리는 힘을 모으겠다. 인천 죽을 때까지 함께 뛰자. 이거네요. 하지만 올해도 좀 많이 걸었죠. 워낙 센스 있고 좀 눈에 띄는 우리 인천의 걸개 문구들이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네. 네. 네, 제가 생각하는 올해 2016년도 최고의 걸개는 끝까지 뛰자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뛰자. 있었어요. 네, 결국 네. 우린 끝까지 정말 끝까지 뛰었고 워낙 초반부터 성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 마지막에 잔류까지 확정짓게 됐죠. 좀 짧고 그렇죠. 간단한 구호지만은 그렇죠. 임팩트는 네. 충분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최고의 걸개는 끝까지 뛰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만 남았죠 네, 지금. 네, 맞습니다. 네, 다른 분들 그 세 분이 다 너무 멋있는 또 이제 우리 팀을 응원하는 그런 걸개들을 선정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저는 인천 토박이가 아닙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사실 출신은 서울 출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최악의죠. 서울이에요. 이제 개인적인 이제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만은 뭐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고른 걸개는 정말 고민을 사실 저도 많이 했어요. 그 전북과의 경기 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뭐 사업은 망해도 괜찮아 하지만 신용은 한번 잃으면 끝이야. 네. 이거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 최종 선택은 부끄러운 것은 강등이 아닌 연고 이전. 자. 그쵸. 예. 왜 이걸 골랐냐면. 팩트 폭력이죠, 팩트 폭력. 예. 그야말로 춘철살인.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일부 서울 팬들이 이제 뭐 많은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만 뭐 락사라든지 뭐 알사라든지 뭐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이제 심기가 불편하다라는 거를 많이 드러냈어요. 인천은 팬들부터 미리 강등될 거라고 포기한 거 아니냐는 식의 어떤 대단히 이제 지나치고 과장된 해석들을 하면서 네. 본인들이 매우 심기가 불편하다라는 거를 이제 역으로 또 보여준 거죠. 하지만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볼 때 수학적으로 잔류 확률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포기하면 그건 이미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렇죠. 프로가 아니에요. 예, 여기에 대해서 뭐 그분들이 과연 뭐 어떤 반박을 할 수 있을런지는 관심도 없습니다만은 사실 솔직한 말로 근데 정말 뭐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지금 K리그 클래식이 또 K리그 챌린지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연고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팬들의 의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걸개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걸 2016년 최고의 걸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네. 충주가 이제 해체를 선언하기 전에 연고 이전을 추진했었죠. 또 네. 선언하려고 했죠. 없어져야 할 거예요. 빨리 없어져야죠 이런 건. 연고 이전이라고 하는 이 안 좋은 일이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기를 좀 빌어봅니다. K리그에서 뭐 잘 해줘야 돼요. 아무래도 네. 기업도 그렇고 뭐 다른 것도 그렇고 팬들을 우롱하는 거니까 이거는 연고 이전이라는 그렇죠. 게 예. 예민하지만 참 꺼내야 되는 얘기 중에 하나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예, 예. 그 걸개는 아니고 그 네. 최고의 걸개 중에서 이제 뭐 장려상을 준다고 치면은 그 있잖아요. 네. 어 설마? 어 설마? 아하. 그거 아 그거 그거 올해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그것만이라도 올해도. 아, 그거는 진짜 자주 들었으면 좋겠어. 아 센스 그냥 아주 그냥 와 진짜 저는 현장에 있을 때 몰랐거든요. 나중에 중계 보고 알았는데 와 나 진짜 대박이었어 진짜 그 진짜 이상해 그 어린 친구들이 드나 그걸로 그 막 그 적재적소에 막 이렇게 드는 거예요 적시에 야, 그러니까 드는 센스도 그렇고 만든 센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판정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들어 어 그러면은 되게 웃겨. 걸개로는 우리를 따라올 구단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가만 생각해보자. 또 한 명의 베스트 플레이어가 있어. 어 누구? 코끼리 아저씨. 응? 코끼리 아저씨. 아 그분. 아 그분 베스트지. 아저씨. 맞아. 아, 그분도 베스트죠. 진짜. 맞네. 베스트 생각해보니까. 어 아주, 맞네 진짜. 진짜 코너, 아, 그냥 코너만 가면 그냥 뿜뿜 불어대는 게 아주. 그 아, 혹시 아저씨가 없었으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코너킥 할 때마다. 코끼리 아저씨 진짜 어마어마했어 진짜. 어 막 쫓아다니면서 물어. 임팩트가 장난 아니었어요. 처음 봤을 때 와, 진짜 경기 중에 웃긴 처음이었어요. 저는 올해도 부탁드릴게요. 올해도 잘 부탁드릴게요. 진짜. 어, 아 근데 우리 이거 준비돼 있던 거는 아닌데 저기 하나만 좀 한 장면씩 네. 하나 뽑아 봅시다. 지금 이제. 윤희 씨는 이제 그 코끼리 아저씨 얘기를 했잖아요. 네, 코끼리 아저씨. 예, 오호님은 혹시 또 있어요? 그런 장면? 그런 장면이요? 아, 갑자기 기억하려다 기억이 안 나네.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최고의 장면, 기억할 때. 그 할아버지 있었잖아요, 그 할아버지. 아, 관중난이? 뭐, 관중난이. 아, 그때 심판이 누구였더라? 그때도 아버님이 그때도 기억나. 그님이구나. 아, 응. 이제 심판 이름도 외우고 있는 가짜 유나이티드 팬들. 3라운드였나요? 아니 4라운드. 4라운드 성남전이었어요. 3대 1 쳤을 때. 네. 그때 막 어르신이 심판하기에 달려 가셔가지고. 아니다. 상우. 김상. 아 상우. 한 형님들이 있어요. 이름이. 아. 아 그리고 아까 거는 당연히 편집될 거니까. 또 하나 생각난 네. 게, 네. 요거는 설마 괜찮겠지. 우리 그 광주전 할 때, 스플릿 아웃에서, 네. 정조국이 완벽한 찬스에서 골대 받고, 그 광주전에서 다음 주에, 진짜. 박수 치고 막. 어머, 진짜 막, 그 마치 우리가 골 넣은 것처럼 환호를 했었던, 그때 이제 수영이가 막 웃었잖아. 맞아요. 웃어요, 웃었어요, 맞아요. 예, 그, 정조국이 한참 선배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고개 뒤를 이렇게 딱 우리 관중석 쪽으로 돌리고 웃는 거야. 아, 진짜 그 장면 참 기억에 남네. 그러게. 그쵸. 아, 그쵸. 그것도 있네. 우리 그, 조수혁 선수가 딱 네. 머플러를 바닥에 딱 깔면서. 네. 아, 맞아. 예. 네. 하는 거. 정말 네. 그것도 좋았는데. 그날 아마 저기 우리 유소년 팀이 성과를 좀 잘 얻어서 그날 그쵸. 왔었던 걸 기억해요. 저기 우리 영원한 전설 임전님, 전재호 이제 감독님이시죠? 네, 감독이죠. 두 분 오시기도 했었고 참 그래요. 이제 행복한 기억이네요, 정말. 이제 다음 순서 한번 가볼게요. 네네. 예, 총평을 한번 들어보죠. 시즌 총평. 이게 마지막 순서예요. 그럼 일단 이거는 1호님부터 저기 2016년 시즌에 대한 간단한 한 줄 평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2016년도에는 1라운드부터 스플릿 라운드까지 좀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좀 많이 갔던 연도였던 것 같아요. 한 번 빠지셨죠? 아니요, 좀 더 빠졌을 거예요. 아니, 근데 대단한 거야. 1라운드부터 38라운드까지 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빠지면. 많이 가신 거죠, 진짜. 그 내경기를 좀 보고 과정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봤던 연도였는데, 역시 좋았던 거는 우리 K리그 1부 리그 클래식 무대에 살아남는 일. 네. 그리고 좀 아쉬웠던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시즌 초부터 악재가 많았지만은 인류가 명실공히 K리그에서 워낙 중요한 팀인데 구단도 이제는 좀 잔류하면 본전이라는 생각을 그만 가지고 16년도 같이 좀 피곤할 요소들은 미리 좀 대비하고 털어버리는 행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호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우리가 극적인 잔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성공한 시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것까지 겪었었고 뭐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면 그냥 훅 갈 수가 있어요. 우리도 떨어질 수가 네. 있는데 이번 기회를 확실하게 이제 발판 삼아서 팀이 절치부심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네. 2016년 같은 경우는 울다가 웃다가 한 게 많았는데 내년에는 웃으면서 경기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네 그렇죠. 네 그럼 오우님 돌아보니까 굉장히 롤러코스터 같았던 시즌이에요.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던 적은 그렇게 많이 없긴 하지만 네 극과 극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막판 10경기만 보면 또 최고였던 시즌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하지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시즌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다들 하나로 이제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총평이 이제 이런 거겠죠. 뭐 저기 2016년 시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검의 자신을 발견한 이후 가장 힘들었었던 그런 1년이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또 1년 내내 8승밖에 못했던 12년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작년에 겪었던 이제 강등 스트레스는 이제 정말 뭐 말로 도저히 표현이 불가능한 어떤 그런 괴로움이었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이제 물론 또 잔류에 성공한 순간 또 괴로웠던 만큼 한 해 동안 또 행복하기도 했었습니다만 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다. 이게 아마 다 공통된 마음이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잠깐 얘기하면, 작년에 네. 우리가 꼴찌를 하고 있었던 거, 12위를 하고 있었던 게, 수원FC하고 한 20일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쵸. 예. 꼴찌 되게 오래 있었어요. 네, 아무튼, 이제, 총평 대충 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우리가 좀 너무 괴로웠던 한 해였다는 얘기를 하니까, 저는 2016 시즌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위대한 인천 유나이티드가 K리그에서 가장 위대하고 커다란 구단이 된 한 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강등을 경험해보지 않은 유일한 시민 구단입니다. 그렇죠. 이게 롤모델이야. 그렇죠. 맞아요. 그거야말로 롤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년에 FA컵에서 우리 저기 까치들을 다시 만날 기회가 된다라면 그 미리 설레발치면은 우리가 이제 피똥을 싸는 수가 있으니까 네. 준비를 좀 하나 합시다. 이렇게 We are your role model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그래서 우리도 걸기 하나 이제 만들어가지고 우리 임무곳에서 하나 만들어가지고 경기 딱 끝나고 우리만 이겼다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딱 들어주고 오는 거예요. 탄천에서 어때요? 재밌을 것 같죠? 네네. 그러니까 올해를 기억하는 성남 팬들에게는 정말 이제 멘붕을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인천 유나이티드 FC의 모든 것에서 준비했던 2016년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마무리 지을 시간인데요. 오늘 참여해주신 이론님, 이호님, 오호님 세 분 다 모두 고생하셨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습니다. 왜 나만 고마워? 다들 안 고마워해. 감사합니다. 또 여기까지 또 들어주신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들은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혹시 건의하고 싶으신 사항 있으신 분들께서는 페이스북에서 인천 유나이티드 FC의 모든 것을 검색하셔서 그 통로를 통해서 메시지를 남겨주시거나 혹은 이제 저희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거기서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제 저 말고 이제 1호님부터 2호님, 5호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인천 유나이티드의 모든 것이라는 페이스북 팬페이지를 2015년도에 만들게 된 동기 중에 가장 컸던 목적이 하나가 서포터즈 소모임이나 아니면은 그냥 아는 사람들만 아는 인류 소식을 인천의 지지자라면은 그 마음이 뭐 헤비하건 라이트하건 구별 없이 다수에게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같이 이야기하는 장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서 만들게 됐었는데 물론 당시에는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제가 찍은 그냥 직캠 영상이나 사진 뭐 소식 정도 공유 이 정도가 전부였지만은 이제는 인모곳에 저희 다섯 분의 관리자님들이 계신데 아 물론 오늘은 사모님께서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좀 빠졌지만 팬만이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생각하고 논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돼서 좋은 컨텐츠를 또 하나 추가하게 돼서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호님 해주시죠. 네, 좋아요랑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페이스북으로 피드백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에서 많이들 이제 분산돼서 앉아주시는데 아무래도 이석도 좋고 S석도 좋고 W석도 좋고 친구 한 명씩 데려와서 옆자리를 채워주시면 어떨까? 우리가 함께 인천을 응원하고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되기를. 이제 30일도 안 남았잖아요? 한번 재밌게 놀아봅시다. 네, 그럼 이제 부모님. 아, 네. 저희가 그 야심차게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도 피드백이 많이 필요하고 그 피드백에 따라서 더 많이 보완을 하고 더 재밌는 컨텐츠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피드백 그리고 관심 그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